네,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를 섬기는 우윤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점에 가서 한 창작 동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창작 동화의 제목은 쥐구멍에 숨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동화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생쥐 아저씨가 쥐구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쥐구멍에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뛰어들어와 깜짝 놀란 생쥐 아저씨가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자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새로 산 노란 치마가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남자아이에게 보여주려고 뛰어가고 있었는데 보여주지도 못한 채 그 남자아이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쥐구멍이 보여 이렇게 도망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아이가 막 뛰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아저씨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왜 들어왔냐고. 그러자 그 아이가 자기는 친구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구가 뿡 하고 나와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치듯이 쥐구멍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 두 명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쥐구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가 왜 부끄러웠고 이곳에 왜 들어왔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같이 웃고 같이 위로해주던 친구들이 어느 한 아이의 우리 나가서 이제 그만 술래잡기 할까? 라는 말에 다 같이 뛰어나가 술래잡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면 기쁨이 두 배, 세 배, 아니 열 배가 되고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감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그 다음에 순모임과 공동체와 이웃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깊이 있는 나눔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스마일 투데이.